이번 영상에서는 색소 침착과 여드름 및 흉터로 보정하기 힘든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정 방법으로는 작업하기 힘든 난이도가 높은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줍니다. 베이직 세부 내역에서 텍스처, 클라리티, DIG 항목을 미리 보기를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얼굴 피부를 제외한 눈, 코, 끝, 입술, 머리카락 등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레이어 썸네일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믹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믹서 브러쉬의 옵션 내용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줍니다. 믹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 피부의 굴곡과 색상을 다듬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어두운 피부를 밝게 변경해줍니다. 오퍼시티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꿔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정하기 힘든 피부를 빠르고 쉽게 보정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뛰어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에는 몇 가지 추천드리는 기능이 있으며 이번에 작업한 내용도 아주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